이제 2차 월동 준비에 앞서서 베란다에서 키우고 있는 저희 집 식물들의 최저 온도를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매번 겨울을 겪으면서도 이 식물은 월동을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항상 고민이 되는 몇몇 식물들이 있더라고요. 올해는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볼 생각인데요. 기존에는 베란다 월동을 시키지 않았던 식물도 올해는 베란다 월동을 시켜보려고 하는 식물들도 있고, 그래서 더 추워지기 전에 식물들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행인 식물들 먼저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지금 보이시는 이 식물은 카틀리아고요. 난초과 식물로 열대, 아열대 지역이 원산지고요. 착생 식물입니다. 서양 란이고요. 서양에서는 꽃 중의 여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난초죠. 근데 카틀리아는 꽃눈 분할을 위해서는 주 야간 온도 차이가 12에서 13도 정도 돼야 꽃눈이 생긴다고 합니다. 지금이 딱 꽃눈 분화하기 좋은 시기인 것 같은데, 카틀리아는 야간 온도 15도, 주간 온도 25도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라고 들었고요. 겨울에는 13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카틀리아 생장에 방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베란다 온도가 조금 더 떨어지면 거실로 들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호접란인데요. 이 호접란도 마찬가지로 열대우림 식물이고, 다른 이름으로는 팔레놉시스라고도 불리고 있어요. 이제 생육 온도는 16에서 27도가 생육 온도이고요. 호접란은 12도에서 냉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카틀리아랑 마찬가지로 겨울에는 거실에서 키울 예정이고요. 한 11월에서 3월까지는 실내에서 키우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접란 같은 경우도 반낮 온도차가 15도로 4주 정도 유지가 돼야 꽃눈이 생긴다고 하고요. 또 6시간 정도의 일조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카틀리아와 마찬가지로 직광이 아닌 곳에서 빛을 좀 받아야 되고요. 제가 이제 실제로 올 봄에 베란다에서 키우면서 호접란이 새로운 꽃대를 올리고 꽃을 피었기 때문에 호접란이나 이제 카틀리아 같은 경우는 밤낮 온도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곧 11월 달이 되는데 11월 전까지는 최대한 이제 베란다에서 키우도록 할 거고요. 이제 제가 보여드릴 식물은 이 박지란이고요. 박지란은 난이 아니고요. 고사리과 식물이라 포자로 번식을 하는데요. 이제 실내에서 키우는 박지란 같은 경우는 포자로 번식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이제 키우다 보면 이렇게 생장점이 새로운 생장점들이 중간중간 생겨요. 그럼 그 부분을 케이크 자르듯이 잘라서 번식을 시키기도 하는데요. 이제 제가 지금 여기 베란다에서 키우고 있는 이 박지란의 종류는 알시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요. 또 이제 거실에서 키우는 비프카텀이라는 품종은 거실에서 이제 목부작으로 해서 계속 키우고 있거든요. 이제 박지란 같은 경우는 종류에 따라서 최저 온도가 5도 정도 되기도 하고, 내한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는 들었는데요. 보통의 경우 겨울에는 12도 이상으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해서 박지란도 한 11월쯤에는 거실로 들여서 키울 예정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호야는 제가 이제 몇 해를 키우면서 항상 베란다에서 월동을 시켜왔고요. 호야는 베란다에서 월동을 해야 꽃눈이 형성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베란다에서 월동을 쭉 해왔고요. 아직까지 제가 꽃을 보지는 못했어요. 이제 호야 같은 경우는 줄기가 1m 이상 길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꽃대가 핀다고는 하는데, 올해 특히나 이제 병충해도 입었고 개각충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고, 병충해를 다 퇴치를 한 상태고 더 이상 이제 발견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올해는 보냈는데, 겨울 월동을 베란다에서 잘하고 내년에는 꼭 꽃을 봤으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제가 드린 가재발 선인장이고요. 저희 집에서 이제 첫 겨울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키우시는 많은 분들이 주로 베란다 월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재발 선인장도 쭉 베란다에서 키울 생각입니다. 그 다음 제가 립살리스 종류는 총세 가지를 기르고 있는데요. 립살리스 얘가 폭스테일이고, 그 다음에 얘는 파라독스, 그 다음에 립살리스 루비 이렇게 세 종류를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이 립살리스 종류는 최저 온도가 15도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세 아이도 전부 추워지면 실내로 들여야 될 아이들입니다. 특히나 이제 이 립살리스 루비 같은 경우는 개각충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잎에 조금 문제가 심각했던 애들은 제가 굉장히 많이 지금 잘라준 상태거든요. 지금까지 지금 한번 그렇게 방제를 해주고 나서는 특별히 또 개각충이 보인다거나 하진 않았고요. 다행히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문제 없이 잘 자라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베란다 온도가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한 15도 정도 되고, 낮 기온까지는 20도 이상, 25도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충분히 베란다에서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으로 보여드릴 아이는 얼룩 자주 달개비인데요. 이제 번식개체 같은 경우는 제가 실내에서 키우고 있고요. 지금 모체는 너무나 왕성하게 지금 굉장히 풍성하게 자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것도 실내에서 계속 쭉 기르다가 최근에 베란다로 옮겼어요. 이 얼룩자주달개비 같은 경우는 최저 온도가 2도기 때문에 겨울에 베란다에서도 충분히 자랄 수 있는 아이라서 얘는 이제 앞으로도 쭉 그냥 베란다에서 키울 예정이에요. 지금 보시면 너무너무 진짜 성장 속도도 빠르고 굉장히 이 성장 세력이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제 이 상태로 쭉 한번 베란다에서 키워도 될것 같아요. 정말 무성하게 잘 크고 있죠. 다음으로 보여드리는 식물은 깔라만시고요. 제가 20년도에 얘를 구매를 해서 지금까지 겨울에는 실내로 들여서 키웠었거든요. 그리고 깔라만시아에 대해서 찾아보면 보통 최저 생육 온도가 한 15도 이상에서 키우라고 되어 있고, 겨울에는 무조건 실내로 들이라는 글들이 대부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블로그에서 이 깔라만시를 뭐 한두 그루 키우시는 게 아니라 여러 그루 키우면서 오래 키우신 분이 글을 올렸는데, 그 글에서 보면은 깔라만시를 지금까지 베란다에서 월동을 시켰고, 그래서 그리고 나서 항상 꽃과 열매를 봤다는 글을 제가 얼마 전에 봤어요. 그래서 영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베란다에서 한번 키워보고 상태를 한번 지켜보는 걸로 해야 될것 같아요. 옆에 보이시는 이 지금 삽목 시킨 율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율마는 0도까지도 견디는 식물이기 때문에 깔라만시 옆에서 같이 베란다 월동을 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배롱나무인데요. 아시다시피 배롱나무는 관상수로 많이 키워요. 노지 월동이 되는 식물이기도 하고, 겨울에 이제 추워지기 시작하면 휴면기를 갖는 식물인데요. 제가 작년에도 얘가 이제 추워지기 시작하니까 잎들을 다 이렇게 낙엽이 지더라고요, 잎이. 잎을 다 떨궈내고, 그리고 겨울을 났는데, 봄이 되면 다시 이렇게 푸릇푸릇하게 새싹들이 올라와서 올 겨울도 베란다에서 쭉 월동을 시킬 생각입니다. 다음은 올리브 나무고요. 올리브 나무는 영하 8도까지도 견디는 내향성이 굉장히 강한 식물이고요. 지금까지도 베란다에서 월동을 쭉 해왔고, 여기서도 이제 쭉 베란다 월동을 시키면 될것 같아요. 지금 보이시는 식물은 바질이에요. 이 바질은 이제 우리 딸이 어린이집에서 씨앗부터 기른 식물인데,
바질 같은 경우는 빛이랑 통풍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또 추위에는 너무 약해서 단년생으로 키우기는 어렵고 보통 1년생으로들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속성수고 발화율도 굉장히 높아서 금방 자라기 때문에 키우는 동안 뭐 부담 없이 키우실 수 있는 식물이에요. 근데 얘를 보통 이제 실내로 옮기면 또 죽지 않는다고는 하는데 영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베란다에서 일단은 길러보고 최대한 길러볼 생각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아이는 천사의 나팔이라는 식물이고요. 얘가 지금 어느 정도 컸냐면요. 지금 이 영상으로 보셨을 때는 아마 가늠이 안 되실 거예요. 지금 거의 한 80cm가 넘어요. 얘 키가 90cm는 안 되고 한 80cm가 넘는데 원래 천사의 나팔은 굉장히 크게 자라는 식물이에요. 보통 밖에서 이제 주로 키우시기도 하고 얘도 햇빛이랑 바람이 굉장히 중요한 식물인데 천사의 나팔 같은 거는 최저 온도가 3도고요. 제가 지금까지 얘 키우면서 계속 베란다에서 월동을 시켜왔는데 노지 월동은 또안 되고 그래서 이제 밖에서 키우시더라도 천사의 나팔은 꼭 이렇게 겨울이 되면 주로 이제 화분에서 키우실 경우에는 꼭 실내로 들이시거나 베란다 쪽으로 들이셔야 되는 식물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 옆에 보이시는 이 식물은 채송화고요. 노지에서도 자라는 다년생 식물이고 노지 월동을 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베란다 월동도 가능한 식물이고요. 씨앗으로 지금 이렇게 키운 건데, 계속 이제 키워볼 생각입니다. 이 콜레우스 같은 경우는, 수영도 너무 예쁘게 잘 자라줬고요. 얘는 지금 번식 개체인데, 제가 여러 개를 합식을 해서 이렇게 심어 놨어요. 좀 풍성하게 키우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심어 놨는데, 너무 예쁘게 잘 자라고 있죠? 그리고 지금 바로 아래 보이시는 콜레우스 같은 경우는 외목대로 키우고 있는데, 너무 잘 자라주고 있어요. 근데 콜레우스는, 최저 온도가 8에서 10도 정도 되고, 또 추위에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베란다 월동은 안될것 같고요. 제가 작년에도 실내에서 겨울을 얘를 보냈기 때문에 올해도 거실로 들여야 될 아이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보이시는 이 아이는 데모루라는 아이고요. 모체는 제가, 올해 보냈어요. 제가 작년에 이 데모루도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에서 가지고 왔던 식물인데, 모체가 꽃을 굉장히 풍성하게 잘 보여주고 너무나 잘 자라고 있었다가 여름에 얘를 어떻게 이제 보냈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삽목 개체가 이렇게 남아 있어서 지금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는데요. 데모루는 최저 온도가 5도이고 또 내한성이 굉장히 강한 식물이라 제가 베란다에서 쭉 월동을 시킬 예정이고요. 옆에 보이시는 아라우카리아도 작년에도 얘는 제가 베란다에서 월동을 시켰고, 최저 온도가 0도인 아이기 때문에 베란다에서 충분히 월동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아이비는 노지 활동도 되는 아이기 때문에 당연히 베란다에서 지낼 예정이고요. 여기 보이시는 뭐 다육이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 다육이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그냥 베란다에서 월동을 그동안 시켜왔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도 문제없이 베란다에서 잘클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여드릴 식물이 시클라멘 있는데요. 시클라멘은, 원래 겨울에 개화를 하는 식물이라서 겨울꽃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11월에서 3월에 개화를 하고요. 제가 시클라멘에 대해서 알아본 바로는 최저 온도가 7에서 8도 정도고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운 날씨는 조금 견디기 힘들어 한다고는 해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 제가 재작년에도 시클라멘을 키우면서 베란다에서 쭉 월동을 해왔기 때문에 올해도 그냥 쭉 베란다에다가 두고 키울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얘는 오렌지 자스민이고요. 추위에 굉장히 약한 아이고 최저 기온이 15도라서 실내로 옮겨야 하는 식물입니다.
그 다음에 플럼버고 있는데요. 플럼버고 제가 이제 올해 계속 총체를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 중이고, 얘도 제가 천사의 나팔과 마찬가지로 총진싹이랑 충사탄을 좀 번갈아가면서 방제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조금 퇴치가 된 건지는 확실하진 않은데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요즘. 그런데 제가 얘는 원래 기존에는 겨울에는 실내로 들여서 키워왔었는데, 아직까지 얘가 총체가 완벽하게 나왔다고 제가 확신이 안 들어서 일단 실내로 옮기기에는 조금 부담이 크고요. 그래서 이 플럼바구를 알아본 바에 의하면 남부지방에서는 얘를 노지 월동을 시키는 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이 지금 남향이다 보니까 베란다 낮 기온이 꽤 높아요. 그래서 겨울에도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쭉 그냥 플럼바고는 베란다에서 월동을 시킬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 화분은 사실 이제 제가 여기 긴 화분에다가는 튤립 구근이랑 히아신스 구근을 묻어놨어요. 최근에 제가 여기다 심어줬고요. 사실 히아신스랑 튤립 같은 경우는 소모성 구근이기 때문에 한번 꽃을 보고 난 후에는 모체는 이제 사라지고 자구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 튤립에서 자구가 크게 키우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것 게다가 이제 마당에서 키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집안 화분에서 구근을 키우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올해까지는 이 캐논 구근들이 좀 버리기는 아까워서 제가 여기다 이제 심어놨고요. 최근에 심었거든요. 이제 구근 식물 같은 경우는 이제 가을에 심기 시작해서 봄이 되면 이제 싹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저는 이번에 이제 튤립 구근이랑 히아신스 구근은 이제 올해까지만 심을 거고요. 만약에 계속 이걸 튤립이나 히아신스를 계속 키우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새 구근을 사서 새로 심거나 구매를 하시는 게 훨씬 스트레스를 덜 받으실 거예요. 튤립 원종은 또 비소모성 구근이라고 들었는데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제가 이제 무스카리 구근을 심어줬는데요. 올 봄에 꽃이 핀 상태의 구근을 제가 드렸었는데, 이제 꽃이 지고 나서 이파리가 마르고 나서 제가 얘를 구근들 다 캐다가 냉장고에 보관을 해놨고요. 10월 들어서서 얘를 이제 다시 여기다가 심어줬는데요. 무스카리 구근은 비소모성 구근이기 때문에 잘 자라주기만 한다면 화분에서 계속해서 번식을 해서 다음에도 꽃을 볼수 있는 구근 식물이에요. 다년생으로 키우셔도 될것 같고요. 이제 구근 식물들 같은 경우는 꽃은 굉장히 예쁘고 화려한데 이제 꽃이 지고 난 뒤에 관리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구근 식물은 이제 제가 되도록이면 구매를 안할 생각이고요. 오늘은 베란다에서 월동해야 할 식물과 실내로 들일 식물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들도 월동 준비 잘 하시길 바라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